이게 뭘까요? 고개를 90도로 꺾어보세요. 여기는 베란다 창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맞춤 비닐을 준비해봤어요. 사이즈를 재서 보냈는데 치수를 어떻게 쟀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재봅니다. 창에 맞춰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 한 번 더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강력해서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맞춰서 위치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보려고 대충 사이즈를 재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끝쪽에 먼저 접착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이 맞춤 비닐이 굉장히 두꺼워요. 포장마차 하는 맞춤 비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잡아서 어느 정도 맞는지 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끝쪽이 안 맞으면 낭패니까요. 길이를 재서 끝까지 재서 어느 정도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부착하려고 해요. 이제 사이즈를 맞췄고 이번에는 접착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어느 정도 끝까지 가야 되는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접착 테이프를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끝까지 밀어서 밀어서 테이프를 붙이면서 이면지를 떼야지 편리하게 잘 붙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맞춤 비닐을 그대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재단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테이프가 벌크로 타입으로 전부 다 부착돼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거는 접착 테이프를 창 틀에 붙이는 것만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벨크로 타입이라서 붙여주면 돼요. 창틀 사이즈에 맞춰 주문 제작하는 거라서 누구나 손쉽게 부착만 하면 되는 심플한 아이템입니다. 이게 딱 달라붙어서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끝부분은 문고리가 툭 튀어나와서 잘 안 맞아서 조금 여유를 줘서 벨크로 접착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여유있게 조금 더 길게 붙여줘서 나중에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붙여주고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 더 남아서 이건 다음에 가족들이 오면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점은 창문을 열 수 있다는 거, 벨크로 타입이니까요. 근데 진짜 훈훈해요. 강추! 환기가 필요할 때는 벨크로 타입이라서 쉽게 열고 거치한 다음에 환기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닫을 때에는 닫고 벨크로를 다시 가볍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열고 다시 닫고 아주 쉬워요. 환기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엄청 따뜻해요.